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갈에 세워진 열두들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큰 기념비가 될 사건들 몇 가지를 따지면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의 요단강 도하와 그 후에 세운 열두돌의 기념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이 모든 백성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돌을 첫 번째 주둔지였던 이 길갈 땅에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잠깐 지나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 4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전체를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중요한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이 비가 세워졌을 때에 그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디까지였나를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중요한 행사 때도 사진을 남기고 비석을 세우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비석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두돌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열두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볼 것은 이 돌들은 순종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세워지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순종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쳤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에는요 온갖 종류의 순종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궤를 메고서 언덕에 넘치는 그 물가로 그 요단강으로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순종하였죠. 백성들 어땠습니까? 물이 끊겨 쌓이고 한쪽에 멈춰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막아서는 무언가가 있어서 물이 넘쳐서 넘쳐서 땅 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물이 끊어져 가지고요 흔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참 두려운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건넜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너서 그들을 기다릴지 모르는 적들을 향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면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졌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위험거리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의 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열두 개를 그곳에 세우라는 겁니다. 열두는 그 열두 지파의 숫자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지파도 축나지 않고 그곳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명령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합니까?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순종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호수아 4장 4, 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의 편재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자도 세워놓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궤 앞으로 가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각 지파당 하나씩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참 돌을 메고 와라.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요. 수레 하나를 보내서 12개를 실어와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힘 좋은 사람 여러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들고 와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접 대표자가 가서 그 어깨에 메고 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런 걸 명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행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멜 때도 평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직접 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어깨에 직접 그 궤를 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대신하여 돌을 세울 때도 대표자가 직접 가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이리로 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 들고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도고 뭐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겁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대표자가 직접 그의 몸을, 그 어깨를, 그 발을 사용해서 가지고 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사역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개가 어떤 일이냐면요, 몇몇 특수한 직분을 빼놓고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겠다고 칩시다.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구별해서 내 손발로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주방을 봉사한다고 칩시다. 아, 주방에서 이것 좀 도와주시죠. 아이, 그런 건 사람 사서 하지 왜 중요 인력을 그런데 빼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별해서 맡기신 거예요. 뭐 강남에 어떤 교회 가면은요 열심히 여기다가 조끼 메고서 막 주차하시는 분들이 보면 저분은 회사 이사고 저분은 사장이고 교수고 다 그렇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고 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일입니다. 아무나 갔다가 일당주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마음 다해서 하는 일이 교회 봉사이고 섬김입니다. 요단강 도하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지휘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여 이뤄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들도 해도 되고 누구한테 밀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발과 내 어깨로 순종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 기적의 증인, 순종의 산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열두 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르침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돌들이 어떻게 쓰일 것임을 알고 있었냐면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표징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생한 기억의 기념물입니다. 증거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있는 돌입니다. 교육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의 형식 속에 교육이 담길 때에 한갓 돌이 아니라 중요한 상징이고 교육의 소재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때 일을 모르는 후손들이 질문할 겁니다. 강가에 쌓여진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소중히 생각하고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하고 이 앞에 오면 이야기하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고 그걸 보자마자 감탄하고 이 하찮은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대로 그 선대로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돌이 교육의 교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 사회 속에서는요 책이 흔치 않았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글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가장 좋은 교육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가 엮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평범한 사물에 이야기를 담아 교육해 줍니다. 유대민족은 이 이야기와 대화, 글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아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유월절 때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참 요란합니다. 새벽같이 아이들을 다 깨웁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아침에 입도 깔깔하고 먹기도 쉽지 않은데 무엇을 줍니까?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먹입니다. 아니 아침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맛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됩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쓰디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계획과 역사로서 출애굽이 일어났단다 가르치는 겁니다. 먹으면서 그때 당했던 애굽에서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집을 놔두고서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초막을 얼기설기 짓습니다. 나무 이파리로, 나무 가지로 그 위에 뭘 덮어서 누워있으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이 쌀쌀한 가을날 우리는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노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생활을 했단다.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단다. 열두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두돌은 무엇을 얘기한가요? 자, 이 요단강에 물이 창이란데 누가 건널 수 있었겠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기를 건너게 하셨단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질 때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 형통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수십 번 읽어서 달아빠진 성경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교육이지요. 내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신 그 이야기들을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나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들은요 그 자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호수아 4장 7절에 분명히 써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어렵게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데 적절합니다. 물이 끊겼습니다. 언약궤 앞에서요. 이 돌들은요 그 사건을 목격한 첫 번째 가장 지근거리에서도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라니까 좀 이상하죠. 목격돌, 목격석, 목격체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럼 저한테 슬그머니 불만이 있어가지고 돌들이 눈이 있습니까? 뭘 봅니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에 입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짐승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히 돌들로도 보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들은요 거기 서 있어서 침묵함으로 우리에게 웅변을 했을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증거했을 겁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왜 하필이면 돌입니까? 돌, 반석, 바위 이런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거기 있으면은요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수십 년, 수백 년간 그대로 있습니다.
늘 그 자리 그 모습이죠. 옛날에 족보에 보면은요, 그 묘지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주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위 뭐 이런 것들이에요. 큰 바위 아래 어디쯤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니까요. 돌을 소재로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진짜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진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특성이 있지요. 성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 이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진리는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과 3, 40년도 안 되는 동안 과거의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전화기 한 대씩 넣고 다닐 줄 3, 40년에 상상하셨습니까? 예, 공상과학만에 나왔습니다. 그때 벽돌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것을 봤던 옛날 만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무인 자동차가 오가는 시대가 될 거다, 옛날 꿈 같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고요, 센서가 개발되고요, 스마트 도로 시스템에 이제 도로마다 심어가지고요 가능해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이런 변화에 발맞춰가지고요 진리도 변화시키려는 악한 자들의 행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라 하고 여자를 남자라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교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속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속에서 변치 않을 유일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진리만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이 변화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유일한 것, 그 위에 기초해서 쌓아나갈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면 내가 천만금을 주고라도 살 테니까 나에게 파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산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은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택하심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증거 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지판 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열두 돌은요, 바로 그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가르쳐주는 상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돌들은 어떤 상징입니까? 세 사람 됨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열두 돌을 길갈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세웠어요.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열두 개의 돌은 요단을 건넌 언덕가에도 세워졌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그 안쪽에도 세워졌습니다. 이중 표징이라고 합니다. 땅에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물 안에도 세워졌습니다. 그럼 의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물이 갈라져 있지만 제사장들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물이 잠겨서 그 돌이 보이지 않을 텐데 왜 거기 세웠을까?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늘 잠겨 있을 것이고요, 갈수기 때나 아니면 물이 적을 때는 살짝 보이던가 다 보이던가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근데 물 안에 그 비가 있어요. 아마 이 물 안에 비가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세운 비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위로 흐르는 강물이 기념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물 속에 구원의 상징이 있다. 흐르는 물을 보면서 어떻게 이 길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기적의 표징이 바로 저 안에 있다. 오늘까지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증거가 되어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그 증거,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4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크게 되었습니다. 잘 보면 그래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더 크게 드러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그겁니다. 지도력은 어디서 옵니까? 저도 배워야 될 거예요.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크려 하거나 큰치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욕심을 부려서요, 돌 12개를 세운 것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가 딱 세워놓고서 이름을 새겼습니다. 요단강 도하 기념비, 뒤에다가 여호수아 이렇게 써놓고 괄호 열고 12사람 이름 써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누구의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누구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념하게 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게 특이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 됩니다. 정을, 끌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가져다가 치석을 해가지고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갖고요, 높이 올려서 딴 사람이 보게끔 볼만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쌓은 탑이지요. 바벨탑처럼 됩니다. 열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흔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크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이 높여지실 때 그 사람은 저절로 높아집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늘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의 열두돌은요,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열두돌이 두 군데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 열두돌을 보게 되면요, 아, 과거 홍해를 건널 때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이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그걸 보게 돼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홍해는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그 물에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죄에서 떠난, 이방 땅에서 떠난 거죠.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룩함, 성결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한 걸 상징합니다. 과거 그때 저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멋모르고 건넜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건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전사로 훈련되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과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요, 건너 후에 노래 부르며 잔치를 벌였어요. 속옷 치고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요, 긴장합니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비하면서 조용히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과거는, 과거 홍해를 건널 때는요, 적이 쫓아오는 가운데 허겁지겁 건넜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쫓아오는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건넜습니다. 어디로요? 적들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그러니까 과거 홍해 건널 때 비해서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요, 훈련되어 준비되어서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건너서 앞에 닥쳐올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고 순종을 체험했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법을 그들은 충분히 훈련받았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저 물 아래에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물 아래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새로운 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결단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생각해보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로 개척 이후에 열심히 싸우며 도전하며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았다면 이제 앞으로의 40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더 힘써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랬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싸움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주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주님의 손길 머무는데 내 손길이 있고 주님이 관심 갖는 곳에 내가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음 세대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데 주인공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